자, 설명 좀, 이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닉네임? DJ 미가라고 해요. 아, 미가님. 박수. 아, 나이가 노래 잘 부르네요. 네? 노래 잘 부르세요. 아, 예, 노래 잘 부른다. 예. 노래 잘 부르고 춤도 잘 추시고 아니 뛰어왔지 아까 그 길상이가 중간이라고 하신 분 아 여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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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바꿨어요 왜 이래요 이 사람이 아, 다 함께 완투예요? 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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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투예요? 아 실수를 해가지고 중간이 뭐예요 이 사람 안 되겠네 진짜 아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진짜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시군대 저기 예 의정부 상공립 보충대 훈련소만 아니 훈련소만 어?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 아니 훈련소만 갔다 왔다니 이 사람 왜 이래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구만 훈련소에서 어떻게 나왔어? 3박 4일 자고 나왔어 아게 자고 나왔어 트랜스젠더를 해도 군대는 3박 4일 갔다 와야 돼요? 아니 안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네 에이, 그 갔는데 보내달라 했어? 거기 사람한테? 아니 거기 딱 방송 소리 꺼 문 닫아 뭐해 뭐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길래 안 일어났더니 네 따로 재우더라고 아니, 뭔 소리야 근데... 군대에서 못 방송 소리 꺼 뭐해 밖에야 어 어떻게 뭔 소리야 이게 근데 잠깐만 한번 일어서 봐줄 수 있을지? 왜 또 짱짱하셔가지고 몸매 보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이상한데 와 근데 키가 훨씬 와 뭐야? 준만이 형보다 키가 더 큰데 되게 거대하신데요 어 잠깐만 거인족이신가 보다 뭐 거인족이야 키 작구만 내가 제가 보면 머리 길 한치 2m인데 2m 거의 무슨 말이야 이거 머리 크기지 다이어트 할 거예요 지금 시작했어요 다이어트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직 안 했어요? 살 찌우고 있는데 아 진짜? 찌우고 있다 아, 다이어트 한다며 아니 다이어트를 왜 두 분 진짜 치네요? 그러면 아니 근데 오늘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갖고 아니 그냥 밥만 먹어도 우리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또 소개도 하고 이렇게 좋잖아 이태원 사세요? 어 이태원에서 아니, 되게 몇 번 화곡동사에다가 네 이사 가시오. 왜 이분도 컨셉 시계 잡았네. 여재님도 친하시고, 트랜스젠더 여재님도 친하시고. 아, 같이 살다가. 네. 여재님이랑? 여재님이랑 같이. 나 여재 누나랑 합방했었는데. 그치, 알잖아. 여자도 있었잖아. 네. 하시오. 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방송 나이 31. 실제 나이. 실제 나이 39. 아, 저거죠. 방송 나이로 가시죠. 몇 살을 감은 거야? 몇 살? 아니 제가 아니 거지 아닐 거 아니야. 제가 감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여자 언니가 7년 동안 32살을 쓰고 있어서 아. 어쩔 수 없이 31살 된 거야. 여제 누나가 누나예요? 아, 언니예요? 아니면은 언니죠. 얼굴로 봐갖고 내가 딱 어려 보이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친해진 거야? 둘이요? 이태원에서 네. 그냥 뭐 오다가 그냥. 내 스타일이 뭐, 공연도 보고 뭐 이렇게 방송 없이? 방송 없이 봤죠 이태원에 다녔어요? 이태원에서 좀 살았지 그 왔다 갔다 좀 이렇게 스타일이 딱 저기 클럽 스타일이잖아 나 이태원에서 그 봤잖아 그 패션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밤에 새벽에 DJ 미간님 맞죠? 미간님 네, 미간. 근데 잠깐 팔뚝이 나보다 두꺼 다 지방이요 근육 아니야 둘이 80으로 이기실 것 같아 아 저 팔이 약해요 아, 팔이 약해요 고기보다 근데 이거 점이에요 실제 점이에요? 부캐로 와갖고 부캐로 와 보셨구나 요즘 파마머리 했잖아 파마 그지 요즘에 네. 요즘에 파마머리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정치 보셨네 오늘 방송 또 부캐로 이렇게 와달라고 해가지고 아니, 친구가 뭐 한다고 밥 먹는다고 부캐는 뭐야? 언제 나온 이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빠 우리 형님 BJ미가 질차 좀 많이 해주세요 대단해요 와갖고 아유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오셨구나 뭐 카르텔이 있나보네 맞죠? 네 군사단 사실 훈사단 누구야? 네, 훈사 훈라인 언제나 이용 훈라인이라서 훈라인이요 훈사단 네. 어 혹시 크루 하실래요? 네? 크루 하실래요? 저 훈사단인데요 아 지금은 안 하잖아 아직 프리잖아 자유잖아 거기는 그래요? 크루 하시겠습니까? 언제나 훈이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빠가 미안하다 잠깐만 남자가 돼? 잠깐만 아 이렇게 왜 이래 잠깐만 아 안돼 하지마 이렇게 어? 뭐해? 뭐 미친 어? 뭐해? 여자 맞아 신동 이거 아! 여자 맞아 아, 이거 드맨 일로 와봐, 드맨 나와봐. 드맨 나와봐. 다 바꿨다니까 왜 그런 거야, 지금. 드맨 일로 와봐. 언제 나온 이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빠 새끼야, 미쳤냐. 근데, 그, 잠깐만. 미가님은 그러면은,
완투된 지 몇 년 됐어요? 저 2006년에 했어요. 와 10년만이네. 진짜 오래돼. 고인물. 그러면은 무슨 고인물이에요? 오래됐어요. 트젠에서 저 정도면 지금 딱 익을 나이에요. 딱. 거의 하리스. 어디에서? 태국? 태국에서 했죠. 태국에서. 근데 왜 태국에서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못해? 태국에서. 왜 이래요 진짜 저 사람이 싼기나 진짜. 이거 싼게 아니고 네. 거기가 거기 수술을 네. 10번 해본 사람이랑 네. 100번 해본 사람이랑 틀리잖아요. 태국이 많이 해? 아, 거긴 전 세계 다 와갖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거지. 그럼 가티 형도 알아요? 그 누구야? 몰라? 가티 형. 솔직히 누구야? 말하면 내가 희연 누나한테 들었어. 트젠 세계에서 희연 누나가 이미지가 존나 안 좋대. 맞지? 그래서 싫어하는 거지. 아닌데요? 희연 누나가 트젠인데 막 밖에서 똥꼬수하고 막 에이 막 이러니까 트젠들이 본인들 웃기 뭐지 웃음거리 만든다고 존나 싫어한대. 그래서 막 살해협박도 온대. 한 번만 더 방송 죽여버린다고. 아 진짜? 처음 듣는 얘기네. 문 닫아. 방송을 끄라니까. 아니에요? 그럼 아, 근데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돼. 아 진짜? 어. 얘기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돼. 맞죠? 트젠 사이에서 희연 누나 이미지 존나 좋다며. 그렇지 않아. 그러면 안 그러는데? 그럼 어떤데요? 잘 몰라요. 왜냐면 희연이 동생 희은이한테 방송 배웠어. 처음 시작할 때. 아 근데 야망한테. 근데 그 뭐야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 예전에 방송 더 처음 시작할 때 네. 닮았다고. 희은 누나랑? 네. 방송 얼마 됐는데요? 저 이제 2년. 어? 2년이면은 나랑 똑같네. 비슷할 때인데 희은이 시작할 때도 그냥 비슷할 때네. 네. 궁금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었다? 없어요. 있었는데 TV 뛰어가갖고 발음 나오고 딴 여자 집에 TV를 갖다 준 바람에 헤어졌어. 남자친구가 본인 집에서 TV를 떼가지고 딴 여자 줬다고? 그 후로 안 사귀어요 남자. 그게 언제예요? 그거 한 2년 됐어. 저번에 그 외국에서 왔다던 그 친구 말하는 거 같은데. 네? 외국에서 뉴욕에서 왔다고 했죠. 네, 그러면 나 궁금한 게 어떤 방송 하세요? 니가 아니? 저 그냥 잡스럽게 그냥 이것저것 하는데. 크루 생각은 없으세요? 크루요? 네. 너무 멀어서. 어디 사시죠? 인제원? 아니요, 저 미아동. 미아동이 어디야? 강북. 그 저 강북 저 위에 미아리. 구청까지 얼마나 걸려있어요? 1시간 반 정도? 택시 타고? 안. 택시 타고 여기까지 어떻게 와요?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왔어요. 이렇게 먹고? 네. 왜? 뭐 이거보다 더 하고 다니는 것 같아. 뭐 이태원에서는 이거 그냥 그제 우리 뭐 화려하게 더 화려하게 입고 다니잖아. 그렇진 않아요. 크루 하실래요? 진짜로? 진지하게? 크루요? 관심 같은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뭐 하는 거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해요? 앉아있다가 아침에 모여서 컨텐츠 하는 척하고 그냥 토킹, 토크해요. 갈구다가 한 시쯤에 끝납니다. 이제 점심 대패 점심 아, 고기 구워 먹고 점심에 저기 훈이 오빠한테 물어봐야 돼요. 훈사단이 뭐야? 훈사단 정체가 뭐야? 그 봉사 봉사도 많이 하고 조언이라는 거 봉사도 많이 비밀이 하고 비밀이 지금 체험하기 그리고 저가 지금 쓰리룸 집이 있는데 방이 하나가 남습니다. 그 남자만 있나요? 저 혼자예요. 우리 수장님이 아프시 수장님 아 윙크하지 마. 우리 어때 남자로서 혹시 매력이나 뭐 이제 그런 외모적인 아니, 매력 아니 근데 뭐 이게 외모는 괜찮은데 예전에 언니랑 합방했을 때 여장한 거를 봐갖고 어 누구랑 합방했을 때 여신 누나랑 네. 아 그때 여장한 거 그때 여장했었어 맞죠. 여장한 걸 봐갖고 아, 안 땡겨. 나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여기 있는 모든 남자 중에 누가 제일 땡겨요? 외모순이? 아 진짜? 다 와봐! 야 호빠! 호빠 다 와봐! 호빠 진짜 다 와! 호빠! 아 드로빠 삐삐! 오지 말라며 오지 말라 그냥 드로빠 내가 드로빠 빼고 아유 여기다 똑같네! 아니 근데 아까 어떤 다 남자 다 와 남자! 아니 아까 어떤 분이 저기 여기 잘생긴 훈남들 있다 그러더니 내가 아 없어 막 이랬는데 있네! 문 닫고 다니라니까? 아니 카메라보다 저기 실물이 낫네 이 오빠들이. 알고 있네요. 드로빠도 나와 드로빠도 나오지 말라 그래! 드로빠 나와! 나오지마 드로빠 나오지마! 내보내 오늘 한 명 골라! 오늘 한 명 골라? 오늘 한 명 골라도 돼. 여기 마음껏! 저기 형! 왜 딴 데 봐! 내 눈을 봐! 있어요. 아이스님. 아이콘. 저기 형! 눈 흔들지 말고 나야 형.
들어봐 머리치 작고라다. 뭐 이 오빠는 나도 봐 주자. 뭐 무당스럽게 봐. 눈 잘 본다. 저기요. 아 예. 앉으시고.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나가라니까 왜 또 앉아있어? 아 저거 봐. 들어봐. 문 닫으라니까. 그 문 닫았어? 이가 중국 다 닫았어. 아 이미 진짜 실제로 중국에 붕어 하나 가지고 있어. 닫았냐고? 아 닫혔어. 흥룡강에. 부자? 저 들어봐 와, 들어봐 나와, 들어봐 나와. 하오, 하오. 아니 데리고 오라고 들어봐, 안 치라고. 오이.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쪼미나. 자 앉혀. 아, 누가? 근데 그 쪼만 문 닫으라니까 옷을 올린다니까. 아 근데 잘 생겼다 진짜. 진짜 안았어? 제가 아니 그냥 앉으셔도 돼. 아 됐어, 나 진짜 한 명 골라도 돼. 아니 아까 오면서 한 명 잠깐만. 아 예. 방송 볼 때는 네. 뭐야? 이런 너무 시들어. 괜찮지. 자 한 명씩 와가지고 소개하세요. 너부터 키스부터. 아 예. 자 자기 여기 보고 할까요? 어 이쪽. 아 예 안녕하세요. 34살 익수입니다. 예. 아 뭐 자 뭐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나 모자라고 아 원래 이제 저게 해외 선물 BJ였다가 네. 먹고 살고자 이제 보라로 네. 데뷔한 지 한 5개월 예. 6개월 뭐 이것저것 해요. 노래 약킹 이발소 갔다 왔나 봐요. 예? 이발소 갔다 왔나 봐요. 아 이발소요? 아 예. 목욕탕 이발소 갔다 온 느낌 맞아요. 예? 자 앉아 앉아 예. 앉아 자 한 1번 킹이 있어. 왜 외워주세요. 나 1번 킹이 있어. 자 2번 야 얘는 자 설명 얘는 베트남에서 왔어. 아 진짜? 자 네. 2번 사디카. 저 베트남에서 32살 베트남 남캠을 맡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은 아니고 베트남. 네, 그래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네. 이러면 동타. 네. 동타. 자, 한번 앞으로 와서 한번. 아유. 27살 연계 비중이 무리라고 합니다. 몇 살이요? 네, 27살. 27살 무슨 연계야? 몇 살은 돼 연계야? 21살은 돼야지. 와 저기 연계 나온다. 연계 나와. 나왔어 봐봐. 야 아니. 연계야. 27이 무슨 연계야? 잠깐만 머리. 자. 얘는 진짜 연계야. 아 근데 진짜 딱 얼어붙는 거야. 저런 보이는 피부가. 저 근데 BJ가 아니라 매니저라서 정말. 매니저면 뭐 어때요? 제가 방송 출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너무 높았어. 근데 왜 여기 왜 서 있어 했잖아. 아, 서 있으라 해서. 아니, 주호가 빨리 인사해. BJ 나왔어요. 예, BJ. BJ. 신발. 아, 왜? 아, 맞잖아. 아, 예. 아, 주호입니다. 매니저라고 지금. 무작간 뭐? 아, BJ입니다. 아, 끝났다야. 아, 조기라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잘 아는데 이렇게 이쁜 누님 앞에서 이렇게 떨어요, 많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나 미루는 거 같은데, 지금.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아, 내 미루, 친구를 잘 자, 아는데. 자, 얘가 설명해드리면 미루네. 얘는 나이 22살, 2001년생. 아, 예. 그 다음에 궁합이 딱 맞네. 전직 헬스 트레이너 출신. 오, 오퍼 진짜? 오, 오. 등근육, 등근육. 보여줘, 빨리 보여줘. 보여줘, 빨리. 이런 거 해, 이런 거 하라, 빨리. 이런 거 해, 빨리 이런 거 해. 포징, 포징. D라인 있네. 저기 근육이 사라지고. 아, 알겠어, 알겠어. 이건 나도 있어. 와, 이거. 뭐야, 씨.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그 다음에, 아, 보시면 아, 아시겠지만, 한물류도. 빼는 재미가 있다. 패스. 아, 아, 자, 아, 4번이고. 야, 너 봐. 내 머리. 네. 너 봐. 예. 이게 홀구입니다. 예. 31살입니다. 왜 그랬어? 아, 31살입니다. 네? 뭔 일 있었던 거야? 벌칙입니다. 예. 아, 진짜. 벌칙으로. 아니, 여기 말고 여기. 네? 아. 내가 잘못 먹었어. 아, 진짜. 팩 좀 해주고 좀 그래요, 좀. 네. 그런 거 좀 매주. 내가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찐따 같잖아. 반전 매력 있어. 자, 앉아. 좀 앉아. 네. 아니 여기 앉아 여기. 여기 무시. 어, 어머. 자유의 여신상. 어머 내 얼굴 박아놨어. 닮았어. 씨발 닮았어. 어머. 반전 매력 있어. 내 얼굴 박아놨어. 어 진짜로. 어머. 아, 뭔가 심슨 할머니 어. 느낌 나시네. 그리고 여기 피어스. 아 예. 피어스. 어. 문남피. 문남피입니다. 어. 예. 어? 아, 굉장히 어. 얘는 따지면. 사. 너무 커. 어? 이거? 민승현 씨? 너무 커. 어, 얘는 그러니까 얘는 문단 벌레. 왜 왜? 문단 얘는 걸레예요. 잘지나? 얘는 허벌창. 어머 진짜? 어. 잠깐만. 잘 준다니까. 아. 왜냐면 지금 이 오빠들 지금 계속 피하고. 예, 그치. 걸었자 뭐 자기들이 뭐라고 피하고 있어. 뭐 피하고 있어. 잠깐만 손금 보면. 아예. 손금 보다. 손금보다 아니에요. 손이 부드러워. 아니 큰 거. 아 커. 손이 아주 커.
손 두꺼워, 말... 두꺼워. 얘 손가락 세 개로. 손 말고 가지 입으려고. 있잖아. 어, 아, 아, 손가락 세 개로 해도 다. 자. 자, 다음 길상이. 안녕하세요, 누나. 이태원 유진열 반능미로 승부하는 길상입니다. 아, 이 새끼 진짜 왜? 직업 출신이네. 왜 이태원 잘생겼어. 네. 잘생겼어. 인정. 아빠 반인가요? 아니, 뭐, 나이라고 설명하고 뭐, 이렇게 특기 이런 거 됐죠. 길상이 42살. 예, 아직 연계입니다. 엄마, 42? 아직 연계네. 네, 네. 그럼요. 그게 네. 있어. 얘는 비밀인데, 유부남이야. 아, 괜찮아. 근데 외도를 즐겨. 괜찮아. 그 외도가 아니고 생계를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정말 애기 엄마들도 우리 저기 그 술 따르시는 저기 저 아니 애기가 있어 생계를 위해서. 애기는 건들지 마. 아니 애기를 생계를 위해서 저도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하지만은 마음만 순수합니다. 맞아. 마음만 안 변하면 되지. 머리핀 한번 끄면은 애기가 야성미도 있어요. 머리 한번 해봐. 하고 머리 착착랑 야성미도 있어. 착! 와! 어, 사자다 사자! 오. 어때? 머리 감았잖아. 아직 단단합니다. 어, 누나 그런 거 언니 그런 거 알잖아. 마른 장작이 다 잘 탄다. 마른 장작이 아주 훌훌 잘 타오르는데. 안 타던데. 언니! 자, 안 타던데! 어, 믿고 맡겨주십시오. 자, 예. 길상이! 바로 치기 뒤에. 야, 오늘 진짜 오늘 삐핀 사람 이따 방송으로 데이트해. 자. 예, 잠깐만! 데이팅 얘기 나고 지금 한숨 지금. 어, 누구야? 누구야? 익수야. 아, 어떤 얘기야? 누구였어? 내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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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멋지다! 야! 근데 이 오빠 저기, 현 직업이 군인이야? 아, 직업 그 직업 군인 아니죠? 아니야, 전에 렉서스 딜러 출신. 네, 자동차 영업을 했어요. 오, 아, 진짜로? 헤이딜러 헤이. 아니 근데 딜러를 했던 거지 자기가 렉서스 자동차가 있는 건 아니잖아. 있었다가 지금은 없죠 이제. 오, 그러니까 이제 아, 있었어. 차를 날려가지고 무한계형으로 이제 아.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누나 한번 보여줘. 자기소개도 하고. 와, 아, 네. 고마워요. 38살 족발입니다. 족발. 네, 저는 게임 BJ 하다가 지금 세컷프로에 어제 1일차로 이제 2일차로 온 신입이고요. 몸 좋다. 잘생겼어. 몸 좋고 잘생겼어. 잘생겼어. 진짜. 국민남이야, 국민남. 여자 그 이 오빠가 유일하게 채원이를 들고서 이거 푸시업을 했어. 와. 잠깐만! 힘 보여줘! 누나 한번 안겨봐! 앉았다 이러자 가능해! 이거 얘 잡고 해! 그거 가능해! 아니 누나 한번! 힘이 좋아! 안 돼? 싫어? 왜? 아 선수보! 너무 무거워? 선수보! 아 선수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김결절 와!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방송 접다가 공장 갈 뻔한 일반인 김결절 네 왔다. 얘도 연계야! 얘 스물 얘가 21살이야 저 이분도 피부가 좀 23 아 피부 좋아 괜찮아 23 어디 가서 나쁘다는 얘기는 안 듣고 아 왜 싸늘하지? 한 가지 더 있어 네 집이 부자야 아 부자 어, 아니 어, 아니 프레임 프레임 아니 자기가 부자야지 아 프레임 프레임 나중에 자기 거니까 아 진짜 없어 진짜 아니 돈 그러니까, 많이 뭐해 남자 집이 돈 필요 없는 건데 부모님이 종로가 목동인가? 아니 그 아니 그 어디야 지원이 아니 지원해 목동이지 이거 알아? 얘네 집 대리석으로 돼 있어 어 목동에 목동에 대리석 깔려있는 자가야 아 진짜 44평 프레임 프레임 아 주호기 때문에 이게 신호타임 나 내 방송에서 이 새끼 집 다시 보기로 금수저 프레임 프레임 아 조용히 말하지 마 지금 또 집이 뭐냐면 목동에 있는 44평이야 내 바닥이 대리석이야 근데 그게 있어 아들이 얘 혼자야 외도 그리고 딱 하나 말해줄게 모쏘 라다야. 아, 아직 모든 게 알아요. 꼭 그런 게 말이야. 속이 후렸느냐. 봐봐, 턱이 네모나잖아. 턱이 네모난 남자들이 강력하단 말이야. 아, 제가 네? 강력해요. 아, 근데 부담스러워. 아, 왜 부담스러워? 근데 오늘 누나가 얘 선택하면 얘 언박싱 하는 거야. 나 언박싱 싫어. 언박싱 싫어? 왜냐면. 근데 갑자기 자존심 상하는데 왜 싫으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언박싱을 내가 하면. 예. 까면 좀 안 좋을 게 나와. 아니, 그게 아니라. 평생 나를 기억할 거 아니야. 와, 부담스러워. 이건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 어, 얘 가. 아니, 자, 다음 남은 중대. 마지막에 중대. 중대. 중국 부자. 얘는 중국인이야. 아, 야, 야. 네. 언니예요, 오빠. 아, 이거 그냥 중국풍으로 하려다가 서비스를 받은 거라. 아, 네. 아,
중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 네, 중국 소주. 진짜 중국말 되게 좋아하나. 왜? 哎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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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哎呀
미아리 돼지. 아, 미아리 돼지. 장미희 밑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자, 미가 언니 사랑해. 그 맞아. 우리 자, 마지막 우리 쿨 에이스. 자, 보세요. 너. 이게 뭘? 잠깐만. 아까도 확인 했잖아요. 왜 또 해? 강남에 집이 있었고 사업으로 이름 좀 날렸어. 아니 근데 여기는 다 옛날 얘기만 해. 왜? 현재 얘기를 해야죠. 얘는 현재. 근데 진짜 사업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한 두세 개 정도 연달아서 말아먹고 와서 정신 나갔어 사람이. 일단 여자 만나 봐야 잠깐만 이쪽 다리만. 이쪽 다리 십자인데 파열돼갖고 오늘 둘이 뜨거 보는 거 아니에요? 걔가 뭐해? 남자 아니야 이년? 오! 야! 감히 강매하고! 감히 강매하고! 잠깐만요. 진짜? 내 친구야. 어린데. 안돼. 야 여자 맞아. 왜냐면 지금 잡아봤는데 지금 탈출 못했어. 여자 맞아? 여자 인증. 그럼 이제 여자 인증. 어필해. 언제나 훈이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빠 계세요. 미가 다리 다쳤다고. 그럼 누나 몰라 이거. 아니 나 그럼 오케이. 아직 마지막 선수 중만년. 맞네. 나이는 29살. 지금 현재 아프리카 부천 1등 2천 달이 고정. 그리고 한 달에 35만 개 풍력. 요번 달에 3천만 넘기고 있어. 부천 전동 드릴 정중만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다리 왼쪽이요. 내 안에 너 있다. 어? 내 안에 너 있어. 내가? 나 할 때 때려 여자. 괜찮아. 그래? 내가 저기 피자바에서 일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갖고 때리는 거, 묶어 놓는 거 뭐 다 괜찮아. 나 머리 치자 봐. 괜찮다니까. 괜찮아. 나 괜찮아. 묶는 거 괜찮아. 오케이. 알겠어. 묶이는 것도 좋아. 오케이. 묶는 것도 좋아. 그리고 누나가 형이 마이너판에서 소문이 떡신. 진짜로. 잠깐만 근데 이 사람 진짜 계속 나 미루려고 자기 뽀뽀. 잠깐만 누나.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남자 많잖아. 딱 세 명 골라. 누나 마음에 드는 사람 세 명. 에이스 세 명. 세 명 골라 세 명. 세 명. 드롭바 일로 와. 근데 왜 여자는 안 끼고 남자는? 여자도 하고 싶어? 여자도. 여자도 와. 여자도 와. 여자도 해야지. 꼭 예, 제가 남자만 좋아하진 않아요. 우와! 그 예전에 여기 크루한 분 중에 예쁘신 분 여자분 있잖아요. 일단 윤장부터. 윤장이 자기소개 봐. 아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올해 30살 윤장이라고. 귀엽다. 귀엽다. 비비콩 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드롭바 핸드폰 단톡방 확인하세요. 전해주세요. 씨발 조목춘 개 병신 같은 새끼야 꺼져. 유장이도 우리 크루에서 중간을 맡고 있거든. 제 3회 성을 제가 여기서 맡고 있는데 언니가 사실 좀 이기식이 좀 느껴져요. 아니요 나 괜찮아. 게스트로 왔지만 언니가 오자마자 지금
아니요. 시청자분들이 막 반응이 좋아가지고. 뭘 반응이 좋아, 반응이 좋아. 네. 뭐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파인 것 좀 입고 올까 그랬어. 나도 이렇게 모아가. 근데 어우. 옷도 비슷하게 입고 왔네. 어? 그러게 옷도 좀 비슷하네. 어? 어? 저 혹시. 오, 들어오네. 아, 진짜 완전 똑같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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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랑 동생 같대. 언니라고? 윤짱이야? 니가? 응? 잃어버린 이복 동생 아니야? 그럼 제로 동생. 아? 어, 어, 어때? 어, 언니 어때 윤짱이? 마음에 들어? 네, 괜찮아. 아, 오케이 윤짱이, 오케이 윤짱이. 어. 자, 다음 우리 채원이. 예, 네, 설명해 줄게. 우리 크루 제일 연계. 20살. 이제 막 20살. 어머. 아니 근데 연계 계신 여자분들 다 어. 쪽방이네. 그치. 이거 몸매 보고 볼까요? 아, 여러 가지 보고. 어? 아니 근데 왜 나한테 왜 비긴데? 아니 근데 형 왜 비비는 거야? 다 적었어. 소개부터 해줘야 돼 채원아. 안녕하세요, 저 20살 채원이라고. 그렇게 저 몸으로 밀어붙이면 안 돼. 먼저 이렇게 말을 대화를 어. 하고 행동을 해. 그래 그 예의가 아니야. 몸부터 이렇게 막 어. 들이밀어갖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직 젊어서 할지야. 젊어서 그런가. 네. 막 함부로 몸. 아 네. 혈소가 많이 때렸어. 많이 풀긴 해야 돼 저는. 네. 어때? 괜찮은 거야. 괜찮아? 진짜로? 귀여워? 귀여워. 마음에 들어? 애기 같아. 애기 같아. 오케이 채원이. 오케이 세 번째. 자 이제 마지막. 아, 마지막. 라스트. 옷 또 잘 입고 왔다. 나 이분 알아. 어! 나 이분 안 어떻게 하냐면 어. 예전에 저기 작년에 어디 합방을 갔었는데 어. 저기 무복진님이신가? 네. 그쵸. 그 방송한 지 이제 한 이제 한 달? 네. 그 합방 갔었는데 저 매니저님이 쪽지를 저한테 보내줬었는데 어. 답장을 못했어요 그때. 어. 죄송해요. 제 매니저가요? 예. 뭐 이렇게 누구, 누구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매니저가 그 쪽지를 보내갖고 어. 알고는 있었어. 그래? 어. 어때? 친구하고 싶어? 너무 이뻐갖고. 너무 이뻐갖고? 아이가 고친 거야. 나도 다 고친 거야. 아, 네? 그걸 왜 이러고 있어? 이 사람이 지금. 고친 거야? 다 고친 게 지금. 코만 일곱 번 했어. 진짜? 그럼. 그럼 이제 더 못 고쳐요? 완성요? 아니요. 저기 염증 나고 코에 실리콘 다 뺐어. 아, 진짜요? 어. 어때, 이 친구? 이쁘다. 아, 근데 진짜 여기는 이렇게 몸매 보고 뽑나 봐. 그래서 나도 이렇게 뽑으려고 그래. 나 몸매 보고. 그렇지. 그거 맞지. 맞죠. 복지가, 근데 복지가 참 예전이랑 다르게 좀 의젓해. 방송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이뻐. 엔조이니까 키스해. 엔조이? 엔조이니까. 자, 자 구복지. 그래도 소개, 자기 소개. 아, 20살 구복지입니다. 야 누나. 너무 귀여워. 누나. 근데 누나가 마음에 드는 딱 세 명 골라. 남자, 여자, 제외 그냥 다 상관없어. 포함해서. 포함했어. 누나 호가 선수 뽑는 거 같아. 아, 그럼 개소리야. 친구 뽑는 건데. 아니, 친구, 친구. 나 친구. 1을 친구. 원. 누구 윤창이? 윤창이 뭐냐? 마음에 들어. 윤창이 뭐냐? 내 스타일이야. 드롭바도 있어. 드롭바도. 드롭바도 있어. 그 목차 앉아 있어 너. 여기 앉아. 두 번째는. 내가 저기 눈 마주치는 사람 뽑으려고 했는데 눈 안 마주치는 사람 뽑아야겠어. 너무 눈. 다 눈 쳐다봐. 뭐? 왜 눈을 안 쳐다보는 거야, 이게 눈이? 다 근데 화면으로 나와, 뭐해, 방을 밖에서. 다. 친구, 보고 싶다, 친구야. 아빠. 아, 잠깐만. 어, 잠깐만, 뭐해? 뭐해? 김호다, 어디서 뭐해? 김호다, 뭐해? 어디서 뭐해, 혼자? 너, 너, 내가 분명히 그랬잖여. 너래. 아니, 나. 아니야, 아니야. 머리가 뜨거워. 아니야, 너야. 아니야, 너야. 안 본 사람이야, 내가. 넘게. 너야. 왜? 가자. 아, 나 바람 쐬고 있었어. 아니, 아니, 자, 앉아. 세연계. 아니, 제가 이분을 꼽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 건방지잖아. 어. 아니, 진지하게 머리에 열이 나서 바람 쐬고 있었어. 앉아, 앉아. 여기 카메라 뒤에서 내가 막 뒤를 보이지 않았어. 누나 라스트 한 명. 누나 라스트 한 명. 약간은 너무 표정들이 어. 쌓였는데 어. 너무 해맑게 할거 있어. 재수 없어. 너무 재수 없어. 재수 없어. 자, 마지막 한 명. 근데 재수 없어. 마지막 한 명. 그래서 친구 가야지. 누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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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가 이렇게 날 또 선택해, 친구를 선택해 줬네. 뭐 어떻게 뽑은 거야? 누구야? 이렇게 나머지 한 명. 아, 이렇게 되면. 자, 이제 그 뭐야, 시간도 거의 다 돼가니까 세 명 마지막으로 장기 자랑하고 누나가 최종 뽑고 둘이 방송해. 장기 자랑해 빨리. 아니 뭐 힘 보여주고 싶으면 누나 들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해도 되고. 힘 자랑하구나. 저는 들어요. 언니랑 같이 똥꼬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똥꼬치가 뭐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춤추는 거야. 똥꼬치가 뭐야? 춤추는 거. 그냥 춤추는 거. 하지 뭐. 누나 근데 키가 엄청 크시네요. 안보하는 거 치시기. 그치, 아 작고 있구나. 커 보이는 거지. 1등 팀이 뭔데요? 우리 뭐 전에 한 거 있어요? 원래 소개팀 아니었어? 오늘 컨텐츠 이건데요? 아, 친구 소개팀. 아, 그러네요. 네. 15만 원. 갑자기. 내 쿠폰 거야, 주워가. 우리 뭐 했어? 안 했어. 아, 우산같이? 우산같이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 아, 우산같이. 아, 지켜줄게. 대체자 누구야? 대신 뽑아줘 봐. 어? 절반이야 여기 시스템은 절반이. 아니야 마음 그냥 마음에 들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 아까 제일 마음에 들어. 마음에 가는 대로 그냥 한 명 뽑아줘. 친구로 우리 같이 할 친구. 형이 그쪽 안 뽑아. 야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게 아니라. 채원이 그럼 길상이 형, 아 길상이 옆에 길상이 형이 약간 우정으로 뽑아준 느낌. 채원 너도 한번 그거 어필해봐. 네? 어필해봐. 저 제로 투어. 제로 투어. 오케이. 제로 투어. 제로 투어. 같이 요. 와. 와. 자 이제 두 명 쓰세요. 여기 앞에 쓰세요 두 명. 눈 감고 이렇게 재밌었나요? 호흡이 좋아. 누나 아니 눈 감아준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곡만 또 해보고. 한 곡? 어? 오케이 뭐 무슨 노래? 아 셋이서 같이. 홍카이. 오케이 오케이. 안나. 요즘 대세는 솜사탕이긴 한데. 솜사탕 해. 오. 아니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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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장 약간 해주세요. 야, 누나 이제 최종 선택. 최종 선택. 자, 둘 다 눈 감으세요. 뒤에서 꼭 안아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꼭 안아주시면 돼요. 와! 와! 진짜로? 윤짱이랑? 괜찮더라고. 아, 근데 좀 닮으시기도 했어. 닮았지? 엄마 아이유 같은데 약간? 어, 저 윤짱은 아이유라는 소리. 네, 아이유. 아이유요? 윤짱은 아이유. 방금 선을 넘었어. 윤짱이 미가니 미가 옆에 있으니까 미니미 같다. 미니미. 다 화면에 나와 주실래요? 아, 오늘 진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솔직히 컨텐츠 하면서 많이 부족함 느끼고 하는데 계속해보고 진짜로 실망도 막 있다가 지금 또 길 좀 왔는데 다 유튜브가 너도 와. 오늘 도와줘서 감사하고 그래도 많은 분 도와주셔서 진짜 다 은혜 갚겠고요. 그 다음에 미가 누나랑 윤짱이는 같이 방송해라 지금. 혹시 1등 상금 어디 갔나요? 1등 상금을 이제 여기 주자. 1등 상금을 여기 주자. 그냥 여기 데이트 비용을 주세요. 와. 와. 미가가 진짜 크루 할 생각 있어요? 우리 크루? 훈이 오빠한테 걸어봤다 된다고? 그럼 물어보고 알려줘요. 단번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훈이 형 우리 그 9월 1일 날 9월 1일 솜사탕 대회 훈이 오빠 방에서 하거든요.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솜사탕 대회. 저도 그 태극 대표로 제가 부탁해요. 나가시는 거예요? 저 참여하겠습니다. 솜사탕. 알겠어요. 오늘 미가님이 다 살리셔서. 솜사탕. 머리들 많이 뽑아주세요. 미가님 뒤에서 보니까 역삼각형. 진짜. 아, 뒤로 서봐. 브록맨스 나요. 뒤로 서봐. 몸이 입체어. 와, 진짜 뭐? 세훈이랑 내가 작아 보여. 이거. 오, 맞네. 내가 작아 보이는데. 혹시 자기. 오와. 혹시 자기 방송 킬고 싶은 사람. 그게 윤장규 미가님이다. 없지 없어? 그러면 오늘 내 이게 크루 방송이기 때문에 윤장이 잡혀줄게. 너가 민상아랑 같이 열심히 해봐. 네.